10년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유의 3연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개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나자마자 시진핑 1인 독주 체제가 완성될 걸로 보이는데요. 개막 연설부터 대만과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 들어서자 2,300여 명의 중국 공산당원 대표들이 기립해 박수를 칩니다. 중국 공산당 第24 全国代表大会 현재 개모.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는 일주일간 중국 공산당원 대표들이 모여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중앙위원 200여 명을 뽑고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 개정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1시간 44분간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시 주석은 앞으로 공산당의 중심 임무와 관련 현대화라는 단어를 50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고 경제발전 수혜를 공유하는 공동보유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대만을 두고는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당대회 기간 수도 베이징에는 6교마다 초소가 생기고 전담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최근 고가도로에 시진핑 비난 현수막이 내걸린 시위가 발생하자 경계를 강화한 겁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3연임이 확실시되는 시진핑 주석이 인민영소라는 칭호를 얻어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악화와 제로 코로나로 어수선한 민심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